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문화예술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겸재정선의 인왕 재색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그림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는 고 이건희 회장 기념 명품전에 출품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문화유산을 함께 누리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번 전시회는 무려 2만 점이 넘는 기념품 중에서 인왕재색도를 비롯한 45건, 77점이 현재 전시되어 있고요. 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국보 제216호인 인왕재색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시장 내부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되겠고요. 그 가운데에 바로 인왕재색도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금방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30분 단위로 이렇게 사전 예약자에 대해서 20여 분씩 이렇게 관람을 하도록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 내에 많은 관람객들이 바로 이 인왕재색도 앞에 모여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이 인왕재색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어떠한가를 엿볼 수 있겠습니다. 종 이품벼슬에까지 오른 성공한 화가로 꼽히는 분이 바로 겸재정선이죠. 영조의 총애를 받았던 그에는 대단히 많은 작품을 남겨서 무려 400여 점에 대한 걸치는 작품이 남아있고, 인왕재색도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크기의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18세기 후반에 행세께나 하는 집안에는 그의 그림이 소장될 만큼 대단히 인기 있는 화가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그림의 가치 또한 대단히 높았던 것에 비유한다면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크기라고 하는 것만 보더라도 인왕재색도의 어떤 위상을 엿볼 수 있겠습니다. 함성 리움이 소장하고 그가 있었던 대표적인 소위 진경상수와의 대작이라고 꼽혔던 것이 바로 왼편의 금강전도와 인왕재색도가 되겠고요. 이번에 그 중에서 바로 이 인왕재색도가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되게 된 것이죠. 자, 인왕산 하게 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15세기 작가가 바로 몽유동원도의 안견이라면 18세기에는 바로 이 인왕재색도를 남긴 겸재정선을 꼽을 수 있겠고요. 평생 인왕산 아래에서 살았었던 그이다 보니까 지금 그림에서 보는 인왕유곡, 인곡유곡도라고 하는 이 그림 속에 등장하는 이 인물도 바로 그 정선 그 자신일 거라고 하는 이런 추측이 들 정도로 인왕산과는 뗄수 없는 인연 속에 있었던 분이 바로 겸재정선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인왕산을 잘 알았기 때문에 바로 이 그림 한장 속에 인왕산을 구석구석 다 담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범바위, 수성동 계곡, 코끼리 바위부터 치마바위가 되겠고요. 한양 성곽, 그 다음에 청풍계로부터 기차바위, 부침바위 등이 이렇게 그림 속에 다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성동 계곡과 또 치마바위. 이 치마바위는 여러분들 중종과 당경왕후 신씨의 사랑이 담겨졌던 바로 그 경회로에서도 보이는 바로 이곳이 바로 치마바위가 되겠고요. 자, 이것이 경혈에서도 이렇게 보일 정도로 가장 큰 바위가 바로 치마바위의 얘기가 되겠고요. 자, 인왕산에서 바로 서울 전역을 내려다보는 곳에 이렇게 굽을 치는 것이 바로 한양도성이 되겠고요. 자, 이러한 도성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그림이 언제 그려지게 됐고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그의 제목에 보면 인왕재색, 인왕산에 이 제자가 비계일 제자니까 비겐 정, 겐 뒤에 경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겸재정선이 신민년에, 즉 신민년은 서기로 따지면 1751년이 되겠고요. 윤월 하완에, 즉 윤월 하순에 마침 지겹게 장마가 일주일간 내리다가 못자 바로
이 순간의 풍광을 진경산수화풍으로 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평소에 볼 때의 인왕산은 화강암으로서 이렇게 하얗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눈이 덮였을 때의 백악산과 인왕산의 모습을 담은 이 경복궁 전경의 모습이 되겠고요. 그런데 인왕제숙도에서는 바로 바위들이 이렇게 검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는 바로 화강암이 비에 젖었을 때는 이런 검은 색깔을 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사실적으로 그려내게 되었고요. 이 그림 속에 등장하는 이 집을 두고 과연 이 그림을 왜 그렸을까? 인왕제숙도를 그린 이유가 뭘까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평생 친구였었던 이병연의 쾌유를 비는 그런 마음으로 비계연 인왕산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 집의 모습이 이춘재의 집의 경관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의 저택을 그린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비가 개인 순간의 흥을 나타내고자 정선 자신의 삶의 터전을 그린 것이다 라고 하는 등의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2020년 손상근님이 바로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한 바로 추사의 세한도와 더불어 바로 이 인왕제색도를 한때 소장했던 분이 바로 서예가 손재영이었고 그러던 것이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결국 그의 손을 떠나서 결국 이 작품들이 이 대작들이 흘러흘러 이 세한도가 국립중앙박물관의 원고처럼 기증된 것처럼 결국 이 인왕제색도도 결국 우리 전 국민의 품속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공통점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위대한 문화유산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든 전시회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어서 여러분들 인왕제색도와 더불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상은 꽃밭을 가꾸는 김선생이 전해드렸습니다.